여러분들, 사리그의 날 오늘입니다. 야, 이거 끄는 법 알아? 이거 안 하고 의미 아니야. 아니 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누구세요? 어, 됐다. 이렇게 하자. 자, 오늘 제 경기. 여기서 2승을 먼저 하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올라갑니다. 맞죠? 그쵸.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은 뭐, 김재훈, 조기석, 임진목, 제일, 걔 학구들만 나왔어요. 좋댔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쵸. 아니, 뭐, 그렇다고 학구가 뭡니까? 학구 맞잖아요. 지금 학구 무시하는 거예요? 학구 맞잖아요. 맞는 말 했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너 말고 이 세 명, 김재훈, 조기석, 임진목 말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나름, 학구 중에서도 상타치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뭐가 상타치인데요? 실력이요, 실력. 아, 실력. 아, 맞죠. 예. 그렇죠. 예. 김재훈이나 조기석이나 임진목이나 그나마 또 스타 실력으로 따지면 예. 예. 홍구보다 훨씬 낫죠. 근데 요거 꼭 그거 뭐냐? 여기서 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요? 스마트콤이라 홍보해야 됩니까? 왜요? 저 PC마리오인데요. 어쩌라고요? 예? 자, 일단은 김재훈, 조기석, 임진목 과연 누가 8강의 티켓에 한 장 누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조기석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자, 이제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아니죠. 김재훈 선수가 굉장히 유력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테란전이기 때문에 한정조점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남은 두 선수 테란전과 프로토스전 두 개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골치 아플 일이 없습니다. 일단 예. 너 같은 새끼들이 쓰알못이에요. 예? 왠 줄 아세요? 왜요? 어차피 뭐 일주일 연습하나 뭐 3일 연습하나 그 기간 동안 연습이 안 돼요. 그다음 빌드 연구라고 하는 거죠. 예? 요점이 뭐죠? 그래... 이거 아까 전에 뭐 한종조만 연습하면 된다면서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인 기본 기량입니다. 예? 상승전인데요? 좋다 아! 그러면 시부리지 마세요. 어? 사람? 아! 아 역시 이거 뭐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시청자 수예요. 방금 보셨어요? 반토막이 납니다 오늘.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 경기이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제 경기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저희 좋았네요. 아! 와 뭐 조폭입니까? 예? 일단 면상만 봤을 땐 조폭이에요. 예? 건들지 못해요. 자, 일단은 오늘 경기 과연 누가 8강에 올라갈지. 자, 일단 이봉규 선수는 누가 8강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김재훈 선수가 뭔가 좀 일을 한번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재훈 선수 요즘 별도 잘 안 터지고 시청자도 잘 안 쌓이기 때문에 스타리그 우승 상금 꼭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출전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김재훈한테 돈 받았어요? 예? 아니 네. 누가 봐도 김재훈, 조기석, 임진목이면 그나마 개인기량이나 스타리그 나왔을 때 좋은 성적 누가 봐도 조기석인데. 그러니까 님이 스타 개못하는 버러진 거예요. 예? 예? 버러지라고요? 예. 나한테 초 발려놓고 왜 버러지야 그러죠? 예? 예선에서 제가 2대1로 이겼는데요. 예?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 이번에 8강 매일, 근데 8강도 어떻게 보면 테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 김재훈이 솔직히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테란이 너무 많아요. 테란밭이요, 테란밭. 그렇죠. 적어도 지금 한 명, 프로토스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만의 테란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잣대는 거예요. 4강 전에 테테테테, 4테란. 어, 오늘 두 명 올라가는 거라고요? 일단 손시현 강태 됩니까? 네, 이 새끼 아, 너무 먹을 겁니다. 스타를 너무 싫어하는 새끼예요. 아 그래요? 예. 안 돼. 봐주자. 한 명 한 명 시청자가 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 오늘 좀 약간 개 행로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예. 예. 함부로 강태하면 안 돼요. 아 어차피 네 말도 아니잖아요. 어. 예. 네, 아 예. 그래도 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한 명이 한 명의 시청자가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오늘 사람이 너무 안 왔네요. 왜냐면 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8강 16강 뭐 떨어지는 매치도 아니고 예. 제 경기 매치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 두 명 올라간다는데 약간 한 명 올라간다면서요. 아, 잘못 알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캠 모자이크가 심각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우리 또 NH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또 와이프도 반갑고요. 예. 아, 역겨. 자, 잠시만요. 모자이크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 모자이크가 심하세요? 모자이크요? 왜 심하다는 거지?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괜찮지 않나? 지금은 어때요? 아, 지금 괜찮네. 맞지, 얘들아? 지금 괜찮네. 지금 딱 좋고요. 좋습니다. 자, 용호님은 올라가셨고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최단기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최장기로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두 선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정전이 나가지고 예. 내일도 미뤄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또 내일 모레 이제 8강 있지 않습니까? 아, 8강 누굽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선수 중 한 명이랑 이제 최우선 선수랑 붙게 되거든요. 아, 최우선이요? 예예. 그걸 네 방송으로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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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네 방송으로 합시다. 아, 왜죠? 예? 님은 약간 시청자 안 찍히면 약간 좀 부들부들거리십니까? 네, 이용호 경기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용호 대 김성현! 아, 태태죠. 아, 연보성 돌장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김성현 선수와 이경호 선수의 태태전이 거의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임팩트 있는 선수들끼리 붙습니다. 아닌데요? 예? 여기 연보성이나 돌장 껴야지 미리 보는 결승전이지 김성현이 왜 들어갑니까? 아니, 김성현 선수 요즘 기량 모르십니까? 스타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진짜 스폰 방송률 현재 1인데요. 이경호 선수보다 높은데요? 일단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이제 스타가 망하는 거예요. 맨날 스폰 방하는 새끼들. 예? 예? 스폰빵에 미쳐가지고 공짜가 좋으니까 돈 안 나가니까 그거에 미쳐가지고 스타판이 왜 망했겠어요? 개 존노잼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나 때문에 망해요. 네가 제일 밝히니까 그렇죠. 예? 너 같은 새끼가 별부살이 미쳐가지고 저 요즘 스폰빵 하라고 유즈맵 하면서 다른 컨텐츠도 찾고 있는데 지금 뭔 개소리 하는 거예요? 이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잠깐 좀 부들부들 좀. 어, 잠시만. 김재훈 대 조기서. 김재훈 대 인진보. 조기서 대 인진보. 이 세 경기하고 끝나나요? 예. 동료시 무한반복. 그니까 한마디로 뭐. 일단 만약에 이 세 경기에서 예. 무한반복이 나온다. 예. 저는 일단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혼자 해설합니까? 예. 그럼 뭐 끝나고 불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예. 끝나고 불러주세요. 아, 저 신대방이 자고 있겠습니다. 아, 예. 자, 일단은 김재훈 대 조기서. 예. 아마 서킷 브레이커에서 김재훈의, 아, 김재훈은 솔직히 예전에 김재훈이 아니에요. 예. 그나마 프로게이머 시절 나비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버뮤다 리콜이라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이름값. 예? 예. 그런 이제 별명도 생길 만큼 김재훈의 그 이름까지 상당했었는데. 예. 아프리카 오고 나서 타락했어요. 예. 김재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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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아, 뭐 예. 근데 이게 또 사람 나름인 게 뭐냐면 예. 이제 김철구 씨가 방출을 하면 아, 이 새끼는 당연히 방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 케이스 샀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자, 일단은 김재훈 선수 이몽규민. 와, 김재훈한테 주십니까? 아이, 뭐, 살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그럼 님은 뭐, 오버치 하면 다 이깁니까? 아니, 스타리가 나오면 맨날 지잖아요. 저한테 줬잖아요, 근데. 아니, 그거는, 아니, 뭐, 예? 스타 한 번도 안 한 사람 이겨서 좋아요? 예, 좋은데요? 예, 좋은데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 부들부들 죽이세요? 자, 일단 김재훈. 네. 자, 오늘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8강 가는 거예요, 8강. 예, 예. 그리고 두 명 올라갑니다, 오늘. 예. 그래서 한 명. 솔직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75%의 확률. 예. 근데 지금 메이크업도 안 받았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 받았나요? 메이크업도 안 받은 게 뭐냐면, 아, 난 여기서 그냥 메이크업 같은 거 필요 없다. 화면빨, 뭐 내 얼굴 다 포기했다. 난 무조건 게임만 투자하겠다. 그런 지금 왔고요. 예? 예? 그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조기석, 임진모 위, 이몽규 위. 와, 뭐 씨발 뭐 그냥 앞뒤로 다 후드로 쳐맞으시네요. 예? 아니, 그냥 뭐 L이 없어요. 그냥 앞뒤로 후드로 쳐맞고 그냥 승셔틀만 하고 오셨네요. 사리고 왜 나가서 이런 건 나한테 넘기라니까요. 님한테 넘겼으면 저 아프니까 접었어야 돼요. 극딜당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잠에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아, 일단 내 소리 하고 계세요. 예, 자, 일단은 자, 조기서 과연 조기석이 서킷 브레이커에서 김재훈을 잡아내고 예. 좋은 경기를 갈 것이냐. 어떤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조기석이죠. 일단 맵이 서킷 브레이커였나요? 왠 줄 아세요? 예. 일단은 김재훈이 요즘 아비터가 타락을 했습니다.
예? 서킷 브레이커는 그만큼 아비터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맵이에요. 아니 김재현 선수 아비터 잘 쓰는데요? 예? 요즘 잘하는데요 김재현 선수? 김재현 존나 못하는데요? 예? 요즘 내 스타 실력 아세요? 도재욱 두드러 패고 김재현 두드러 패고 토스전 지금 물이 올랐어요. 당신한테 두드러 쳐만났잖아요. 예? 예? 아 근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테란데 토스전 조기석대 김재현. 김재현 선수가 대각선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김재현 선수의 별명이 대각의 김재현입니다. 대각의 김 아니 뭐 침을 뭐 문짝에다 했습니까?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11시의 진영에 우리 김재현 일단 선수. 11시에 위치한 갈색깔 프로토스 김재현 선수의 진입니다. 앤다이 재현. 그 다음에 5시에 위치한 노란색깔 테란 조기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렇습니다. MSP 샵. 자 일단은 조기석 같은 경우에는 테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나마 뭐 연보성이나 뭐 최호선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약간 좀 실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기석도 이제 전 시즌 때 4강까지 간 사람. 아 우리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구경까지 오고. 저거 블리자드 사원이랍니다. 아 그래요? 정말 국제적이네요. 자 일단은 지금 과연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나도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저런데 이제 약간 좀 오프라인 무대를 많이 밟았었는데 예. 저희 경기장에서 한번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팬들을 위한 경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근데 김재현 선수 전진게이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조기석 선수 대각선이요. 대각선님의 원배럭 더블에도 충분히 막을 만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재현 선수의 빌드가 예, 주목이 되고요. 자 일단 프로 나갑니다 저 게이트 하라고. 아 근데 뭐 님만 이깁니까? 저는 레스비 안 줍니까? 아 레스비요? 예. 자 아! 아 먹던 거 말고 아 자 이거 버리세요. 자 일단 원게이트 일단 아까 홍보 해설자님 분이 많이 맞죠. 일단은 원게이트를 했지만 대각이 나옴으로써 일단은 굉장히 초출발은 안 좋게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일단 왜냐면 또 이제 아니다 다를까 또 전진 매력을 했었어요. 만약에 근데 김재훈이 1시 진영이나 7시 진영이었으면 질럿에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대각이라서 질럿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예. 벙커가 깔리는 시점에서 조기성이 땡 더블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 예.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아! 족각고요. 상당히 족각습니다. 아니, 문문 선수랑 비서 안 꿀려요. 아, 저런 거를 왜 클로즈업 하죠? 왜냐면 지금 저녁 시간대인데 굉장히 구도가 나오고요. 자, 일단은 지금 더블을 가져가면서 지금 좀 플레이를 빨리 하는 조기성인데 예. 김재훈이 이제 정찰이 됐죠. 그렇죠. 딱 대각을 보자마자 아! 족됐다!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김재훈. 자. 일단은 분명히 서킷 브레이커에서 전진 게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예. 일단 선벙커를 좀 짓지 않을까. 선벙커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왜요? 자 커맨드가 올라가고 서플라이드 포로 막으면서 심시티를 해야죠. 가스 자 근데 조기석 선수가 지금 막 서치해요. 이영호 선수의 서치를 따라 했는데 엇갈렸습니다 지금. 아 이러면 털릴 수도 있어요. 왜냐 전진게이트 질럿이 달려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요. 자 일단은 가스러시 하면서 근데 이게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가스가 느드 상황이고 더블을 먼저 했기 때문에 프로브 잡아줄 천천히 이제 깨도 그렇게 피해는 아니에요. 피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위쪽 앞마당 진흥 자 근데 질럿을 아니 질럿을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벙커가 안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어우 체력 없는 SCB는 지나칩니다. 어 그쵸 잡아줘야 돼. 아 이거 조기성이 1시로 갔다가 예. 바로 7시로 돌렸어요. 아 근데 심시티가 일단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다른 피해를 못 주고 막힐 것 같은 김재현 선수의 질럿인데 이렇게 되면 예? 별다른 피해라니요. 제 LCB가 두 개 주고 계속 따라 이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 아니, 이거 한 개 더 들어왔어요. 한 개 더 들어왔어요. 아니, 뭐하죠? 조기서 뭐하나? 아니, 이거는 좀 오바죠. 왜냐하면 첫 번째 질럿은 굉장히 지금 좀 잘 막는 분위기였었는데. 아, 이거 조기석 조기 테들인가요? 아니, 배럭, 아니, 배럭 밑에서 저렇게 마린이, 아니, 질럿이 들어오면 좀 문제 있는 심시티죠, 저거는. 이거 눈썹 경기죠, 이거. 상당히 눈썹 경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김재현 선수가 탱크트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앞마당 넥서스까지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고, 조기석 선수는 지금 팩토리가 올라가도 모자랄 상황에서, 팩토리조차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분위기 좋게 흘러가는 반면에, 자, 조기석 선수는 다 됐습니다. 예, 예. 근데 김재훈이 더블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가스를 가고 빠른 사이버를 올렸으면 드라마를 끝날 수도 있어요. 뭔 개소리입니까? 개소리가 너무 늦어요. 벙커는 뭐로 깁니까? 벙커가 달라붙는 시점 LC만 5기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에 7기가 드라마 나도 지금 안 보세요. 7기 아니, 나왔어도 지금 넥서스 질도 7기 드라곤 다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서 제발 캐! 자 일단 말이 말이 3마리 가스 깨고 있고요. 예. 지금 이러면서 질럿 한 마리로 계속 이제 아마다 앞쪽에서 일단 정찰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 예. 근데 김재훈의 그 이후의 태크팀이 중요해요. 예. 사업 드라를 가면서 오쪽으로 태크를 빨리 가면서 아비터를 갈 것이냐, 예.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4개 돌리면서 3용이를 빨리 먹을 것이냐. 근데 김재훈 선수는 진짜 뭘 해도 돼요. 뭐 트리플을 먹어도 되고 움직여버려 가도 되고 뭐 타크를 가도 되고 뭘 해도 되는 상황인데 조기석 선수가 중요한 거 지금 프로투스의 본진 한번 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캔이나 엔지니어링 베이로 지어가지고 정찰을 얘는 너무 느리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투팩토리 가져가네요. 딱 조기성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투팩토리 올리면서 느리막하게 이용으로 따라하는 삼룡이 빨리 먹기. 예. 그러면서 아모리를 지으면서 예. 약간 천천히 이업될 때 한 방에 팍 나가는 예. 그런 이제 테란에 약간 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좀 이제 행위를 하지 않을까. 행위요? 예. 뭐 행위 예술가십니까? 아니 뭐 행위라고 예. 하는 거죠. 예. 아 근데 지금 김재현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안전하게 왜 내가 유리한데 내가 뭐하러 부자게가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아 그렇죠. 예, 굳이 뭐 가난하게 뭐 다크나 뭐 리버 같은 걸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압박은 천천히 해주고 있으면서 이제 트리플 넥서스 준비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김재현 선수가 대각선에서 자주 보여줬던 빌드 아비터 캐리어나 아니면 그냥 땡 아비터 아니 땡 캐리어 빌드 굉장히 이게 막기가 어렵거든요. 테란들 입장에서 특히나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 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석 선수가 염두에 두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삼룡이를 가져가고 있는 김재훈. 김재훈도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정체성을 빨리 잡아야 돼요. 정체성. 왜냐하면 김재훈이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분명히 조기석은 삼룡이를 가져갈 것이다 빨리. 그렇게 한번 셔틀 한번 셔틀 한번 뚫기 빌드 시청자를 위한 화끈한 연기 한번 해줄 때가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이렇게 무난히 흘러가면 40분, 50분 되거든요. 예. 근데 다음 경기가 태태전이 있어요. 예. 좋댔습니다. 예. 빨리 좀 끝내줘야 됩니다. 아니, 뭐, 지금 뭐 경기에 관심이 없고 경기를 빨리 끝내달라고. 네. 아니, 뭐, 근데 만약에 오늘 이거 재경기를 계속 하다가 11시, 12시까지 가면 철고 해설위원님은 뭐 오늘 컨텐츠 못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9시까지 안 끝나면 저는 이제 나갈 거예요. 예? 예? 자, 일단은 드라곤. 예. 자 밑에 좀 이제 빼줬고요. 시즈보드가 돼가지고 예. 자 일단 3룡을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다를까 3땡이 먹고 있죠. 예. 예. 이 빌드 때문에 지금 김재훈이 정제성을 많이 잡아야 돼요. 어차피 나올 때는 탱크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아요. 한번 3룡 먹을 때는 6기? 예? 그 정도입니다. 한번 시원한 경기 예? 어제 이용호 김태규 공이 저는 투베럭스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린 치즈러시 예.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틀렸어요. 예. 자, 일단 3룡. 아, 너무 빨라요. 넥서스도 빠르고 지금 뭔가 위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김재현 선수 본진에 뭔가 옵저버터리나 아니면 아비터 테크, 그쵸. 일단은 먼저 아비터 테크입니다. 왜냐? 조기석 선수가 타이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일단 아비터로 출발하고 후반의 캐리어로 넘어가려는 김재현 선수의 생각 같아요. 자, 일단은 4게이트 여기서 폭발적으로 역시 늘려내죠. 근데 아비터가 아비터 하면서 물량전으로 갈 것 같네요. 김재훈. 근데 김재훈의 아비터는 진짜 요즘에 약간 좀 쓰레기급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철구에서 리언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제 이용호 선수 방 몰래 들어왔는데 왜 들켜가지고 바로 나갑니까? 네, 당신 같은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들이. 아, 왜요, 왜요? 그럴 때는 이제 억울한 안 끌리기에 막 예. 네가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홍구 그거 얼마나 피해입니까? 어 어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온 나도 실컷해가지고 바로 나갔잖아요. 녹음되는 예. 너 같은 새끼들은 약간 이제 여기서 막 억울한 아무 끌어보려 하면서 딱 가가지고 이제 홍구 즐기면서 하는 거죠. 예? 그 사람 새끼입니까? 그 저보고 쓰레기다 이 말입니까? 쓰레기 맞잖아요. 예? 자 일단은 예. 4게이트 올리면서 6게이트 예. 이거는 지금 김재훈이 한번 물량전으로 화끈하게 한번 가보겠다. 그쵸. 이 생각인데. 지금 이제 벌처 조기석은 무조건 지금 약간 좀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벌처로 피해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처에 피해받은 김재훈 선수의 상황이 아닌 게 뭐냐면 파일런으로 일단 심시티도 심시티지만 드라곤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벌처로 피해주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일단 멀티 지역에다가 마인 박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멀티 지역에다 마인 박은 거죠. 아 배구야. 아 우리 다카타 형님께서 배구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원숭이신데 왜 개 개육 내려내십니까? 뭐라고요? 아, 네. 자, 일단 트리플 돌아가고 있는 조기석 선수. 일단은 지금 김재훈. 김재훈 예. 선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멀티를 빨리 가져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기석도 3땡이를 먹었기 때문에 예. 원래 테란데 토스는 토스가 멀티가 두 개 정도는 더 많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마인을 빨리 제거해주고 멀티를 빨리 가야지 예예. 너무 늦어지게 되면 이거 만약에 토스가 이제 한 방에 병력 꼬라박 때는 이건 그냥 한 방에 건 밀려요. 예. 지금 상황에서 예. 멀티가 두 개도 올라갔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너무 늦어요. 빠른 아비터기 때문에. 자, 그럼 조민석 선수도 6시를 빠르게 먹어줘야 되든지 아니면 뭐 타이밍을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냥 수비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6시 멀티 3가스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포털이 늘어나는 타이밍도 느리고 거기다가 탱크도 많이 안 지키고 거기다가 베슬까지 느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근데 만약 이명규 선수. 예. 이명규 해설은 만약에 예. 타임머신 타고 15년 전으로 돌아간다. 스타를 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 해가지고 억대 연봉 제가 먼저 찍은 다음에 먼저 다 쓸어 잡을 건데요. 예? 예? 만약 돌아간다라고 하면요. 저는 만약에 예. 15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예. 저는 종적을 테란으로 바꿔가지고 예. 예.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 해왔던 실력 지금 꾸준히 실력이면 진짜 농담 아니라. 근데 님은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개발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실력으로? 자, 자 일단은 지금 뻘쳐 계속 이제 약간 양병으로 이제 계속 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틈을 잡고 있는데 예. 김재훈이 심티가 지금 좋게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서킷에서는 그 중앙 진영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 그 전투가 진짜 꿀잼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뭐 센터를 굉장히 넓게 만들었다 보니까 맵 제작자 의도는 센터 싸움을 좀 한번 화끈하게 해라. 예,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12시에. 아, 이거 근데 프로브가 없어요. 프로브가 없어요. 야, 근데 이거 지금 김재현 선수의 이 심시티는 김태경 선수가 자주 하던 심시티거든요. 예? 예? 이게 김태경 선수 심시티라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일단 뭐 김태경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별로. 자, 일단은 지금 드라고 뻘쳐. 예. 뻘쳐. 저 셔틀에 타고 있는 게 뭔가 리본인가요? 뭔가요, 저거? 자. 셔틀을 그냥 질러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로보틱스 서브토리도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리버가 나옵니까? 자, 일단은 자, 뒤에 질러. 와, 이거는 이거예요. 한방 질러. 탱크 대가리 위에다가 한번 리콜을 해가지고 뚫어보겠다. 저거 그런 질러 심리태예요 지금. 자, 근데 김재현 선수 괜히 여기서 무리수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멀티 먹고 천천히 가도 되는 거고. 아니죠. 예? 지금 굉장히 좋은 판단. 아, 왜냐면 테란이 3가스 가늘인데 그냥. 아니죠. 초반에 불리했어요! 초반에 불리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뚫어보겠다는 거죠. 자. 뒤에. 아비토가 근데 안 와요. 아비토 와야죠. 그쵸? 자. 질러. 아, 근데 조기석 선수 너무. 이게 테란이 얼마나 불리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테란이. 아, 멀티가 없어. 아, 멀티도 없고 병력도 없어요. 멀티가 없으면 병력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테란이 멀티 있는데요? 아니 6시 가스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일단 근데 여기를 뚫는 거는 좀 무리수인데 아비터가 들어가면서가 들어가야 돼 이거. 그쵸 이거는. 어 이거 많이 마시네 뭐하네. 어 김재현 근데 이거 왜 그러나요 이거 미쳤나요 사람 새끼인가요 이거. 아 아니 이거는 뭐 그거야 밸런스를 맞춰주자. 어차피 뭐 재경기 갈 거 손이라도 풀자. 여러분들 지금 뭐 공략링 300석 조공한 겁니다 지금. 어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예? 아! 네, 과연! 혹시 제 카드에 저기 문짝이 있거든요? 어, 누가 사세요? 어, 잠깐만, 아직 시간 없네. 저기 문 앞에, 문 그 창문 쪽, 그거 현관문 창문 쪽 보세요. 카드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드라군. 지금 한방 꼬라박아가지고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지금. 아 김재현 역시 여태껏 쓰레기 경기를 보여주나요? 이건 너무한데 이거는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조기석이 나올 때 한번 바꿔주기로 해볼만도 한데 아니면 아비터 리콜로 들어간다던가 지금 너무 약간 조금 이제 울문점을 드는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 자 일단 또 리콜을 가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과연 9시를 지금 멀티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지금 조기석도 6시를 가져가고 있는 마당에 멀티 숫자가 똑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기성이 뭐 올라온다 그러면 막을 게 없어요. 왜냐면 조기성 지금 업그레이드가 2업 됐거든요. 2업? 아 이거 캐리어 캐리어를 간다니 이건 좀 아니죠. 왜냐하면 타 스타팅을 먹고 이제 캐리어 가는 거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캐리어를 간다. 지금 이제 타이미노치는 죽는 걸 조기성만 스킨 들고 캐리어네? 아 씨발바 지금 바로 나가줄게 이 새끼야 하면서 바로 치고 오면 이거 못 막습니다. 캐리어는 쌓여야지 캐리어지 안 쌓이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김재원이 안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아웃시 멀티를 가져가고 있긴 한데 또 이거 지금 질럿밖에 없으면 또 안쪽에 가서 털리죠. 마인바가 주면서 이제 조기성 또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센터를 잡아야 돼요. 지금 3호 될 때까지 설마 기다리나요? 캐리어 나올 때까지. 자 일단은 포토캐는 한기기 때문에 깨워주면서 들어가서 프로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 프로브 잡혀요. 프로브 잡혀요. 프로브 잡혀요. 아 아니 이거 이걸 이기나요? 아 아니 조기성 선수가 아니 이걸 이기나요? 아 이거 지금 셔터 뻥인데요. 자 일단은 아무리 이제 3억까지 기다려주면서 이제 아 탱크 많아요. 지금 나가야 됩니다. 이용호를 하면 지금 나갔어요. 아 이거 이용호와 조기성의 차이. 아 여기서 뭐하는 짓인가요? 뭐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일단 센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 김재원 이어서 정면으로 보라박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이거를 지면 진짜 개 오바거든요 진짜. 왜냐면 굉장히 유리했어요 질러 피해 때문에. 그렇죠 초반에. 아니 질러 아니 근데 캐리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모릅니다. 왜냐면 김재현 선수 대각선의 캐리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김재현 선수는 리콜로 뒤에서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왜냐 한방 싸움을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테라 업그레이드 굉장히 퍼펙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무조건 김재원은 정면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틈을 찾아가지고 시간 상대방의 병 나온 걸 이제 빼게끔 시간을 벌어줘야 돼. 왜냐 캐리어를 쌓이게끔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추천과 지게찾기도 눌러줘야 되거든요. 안 눌러도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잘못해서 아웃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싸우면 무조건 지죠 김재훈이. 이거 아니죠. 뒤에 병력이 너무 많아 이거는. 아니 근데 왜 타 스타팅을 안 먹었나요 김재훈 선수. 이거는 의문점인 게 뭐냐면 타 스타팅에다가 게이트 늘리기만 해도 테라님 올라오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그 사이에 프로토스는 시간을 벌고 뭐 뒷방이라든지 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 먹겠습니다. 아 뜨겁네요. 좀 씻고 먹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와 우리 형님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추천과 지게찾기 눌러주시고 자 9시를 일단 김재원 선수가 뺏기게 되면 인터셉터 충전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 앞마당과 미네랄 멀티가 12시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인터셉터 충전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다시 지상병력을 조합하기에는 미네랄이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조기석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멀티를 깨러간과 동시에 자신은 오히려 멀티를 먹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풀어가겠다라는 거고 7시와 7시 앞마당 거기다가 6시 7시 미네랄 멀티까지 아예 반을 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석 선수가 이 병력을 다 잡혀도 후속타가 계속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와 지금 조기석 멀티 보세요. 지금 밑쪽 멀티를 원래라도 지금 테란 멀티가 도스 멀티였어야 되고 예. 테란 멀티가 지금 김재훈 멀티가 됐어야 했는데 예.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예요 김재훈이. 어? 아, 근데 아, 김재훈 졌어요. 일단은 조기석이 1승으로 먼저 안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올라간 게 아니죠.
이걸 진 거는 근데 좀 차이 큽니다. 맨날 나갔어요 김재원 선수 지금. 아 사람 새끼인가요? 아 저걸 지나요. 야 맞네. 아니 그걸 좀 아니 울라 그러면 자동해줘야 되는데 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새끼 사람 새끼냐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사람 새끼 아닌 거 감정이 없으시네요. 감정이 없어. 저게 사람 이거 보는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적인 경기력이었습니까? 예의가 없는 경기력이었어요. 님은 그래서 예의 없는 40점으로 오버워치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해요. 미안해. 자 일단 여러분들 다음 경기는 누구 경기입니까? 예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임진목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경기 같거든요. 임진목 대 김재훈. 과연 누가일 것인지. 여기서 만약에 김재훈이 지면 거의 탈락이죠 그냥. 그렇죠. 네. 김재훈이 와서 이기고 김재훈이 만약에 밑에 조에서 임진목 대 조선 대 임진목이면 다 1승치기 때문에 또 재연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제 아이디이기 때문에 좀 분량은 뽑아야 되거든요. 별은 안 터집니다. 일단은 중계하면 별은 안 터지기 때문에 분량이라도 뽑아야 되는데 최대한 재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경기 김재훈 대 임진목 많이 기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근데 김재훈이 분량이 약간 좀 멘탈이 나갔어요. 이걸 져가지고 자 일단은 광고 혹시 누설 겁니까? 에라 이 새끼야 에라 이 새끼야 응? 벌기업 선수 마누라 눈썹을 보니? 어? 반성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별이 너무 안 터지면 잘 보십시오. 새별이 눈썹방 해가지고 바로 겁니다. 예? 바로 걸어요. 만 개면 무조건 뭐 나면 바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 개 뭐 카트라이더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저 모든 거 다 겁니다. 미션. 그래서 별창이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별창은 당신 보고 별창이라 그런 거. 왜? Why? 당신은 딱 스폰빵에 미쳐가지고 맨날 스폰빵 스폰빵 없나요? 오늘 별풍 몇 개 터졌나? 2000개도 안 터졌어요. 10시간 했는데 300개밖에 안 받았어요. 끝날 멘트의 반이 별풍선. 예? 에? 내가 스폰게임 왜 하냐고. 게임 이기는 거 불러서 하는 거냐?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자꾸. 자 일단 와 뭐지? 새표씨가 뭐 밥 안 틀어줘요? 아니 뭐 풀자 한 판은 뭐 진짜 뭐 한 조각은 뭐 한 입에 아거리에 다쳐먹고 있네요. 많이 배고팠나 보죠? 자 일단은 임진목 여기서 만약에 임진목이 이기면 경기 그냥 아예 끝나는 거죠. 두 명 올라오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아닌데요? 김재훈이 두 명 올라가는 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막 김재훈이어서 치면 박사님께서 철국에 박사님 여기다가 웹사이 개편 철국에 일단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사님 영님 감사합니다. 영님 감사합니다. 일평소에 개방송 1년 동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오늘 같이 예상 같이 등장이 돼가지고 천국에 감사합니다. 양철 못디 잠시만요. 아 근데 이거 임진목이 이기면 경기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 임진목은 세 번 다 끝났고 예. 2패잖아요. 근데 예. 임진목은 여기서 만약에 이긴다면 경기 아예 끝나는 거 아닌가요? 두 명에서 두 명만 올라간다면서요. 뭔 자 개소리예요. 임진목 선수가 여기서 이기면 그쵸 김재훈 선수 떨어지죠. 1등 2등 아 맞네.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 김재훈 떨어지고 만약에 근데 1등 2등 결정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왜요 설렜어요? 아니요 저는 좀 이제 좀 오래 가가지고 아 근데 김재훈 네. 선수가 운이 좋은 게 뭐냐면 또 대각선입니다. 자 일단은 발론 지어주면서 김재훈이 지금 연속으로 경기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전판이 일단에 멘탈 깨는지는 경기를 아니죠. 왜냐하면 손이 풀리기 때문에 더 좋죠. 자 일단은 묵친놈 8강 가자. 임진목도 팬이 있었나요? 예전에 만약에 지금 만약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생각났다 그래서 내가 프로게이머 됐다 그러면
진짜 그 당대 최고의 그 임요한 선배님의 전성기의 그 팬심급이 아닐까 내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살이 그 나가면 진짜 이제 몇백만 이제 관중이 와가지고 철구업을 외치면서 이제 급식들이 철구 형님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막 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팬들은 이제 화면 잡을 때 울고 있고 막 형님이 드디어 올라가셨군요 하면서 예? 그 당대 최고의 그 임요한 도진강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항상 아쉽습니다. 좀 스타가 좀 오래 갔었어야 했는데 진짜 이것도 병이네요 병. 자 임요한 선수 도진강 경기할 때 혹시 스타 하셨어요? 그때 7살인데 어떻게 합니까 7살인데 그때 7살이었다고요? 네 진짜요? 예. 와, 근데 스타가 진짜 오래됐네요. 거의 한 15년. 예. 와, 이런 역사적인 게임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스타가 얼마나 오래됐냐. 여기서 같이 나왔던 게임, 어둠의 전설. 그 다음에, 바람의 나라. 아니, 바람의 나라는 그나마 좀 그래도 신상 게임이었고. 디아블로. 디아블로. 레인보우 식스 그때 철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겠죠? 진짜 오래된 거예요 와 15년이 지난데도 이렇게 뭔가 좀 꾸준하고 뭔가 이제 약간 좀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지가 않은 게임 와 얼마나 대작 게임입니까 이게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이번에 어제 광활기에 온 사람들 보니까 이제 스타리그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살아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몽규 같은 이제 스폰에 미친 새끼 그런 새끼를 땡.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뭐를 좋아하시는 믹스마스터 하십니까? 모르는데요. 하, 세대 차이 납니다. 진짜 아재네요, 아재. 뭐라고요? 믹스마스터요. 그게 뭔데요? 와, 그걸 모르십니까? 야카 아십니까? 그게 뭔데요? 야채 불황리 아십니까? 야채 불황리? 믹스 마스터가 뭔데요? 그 대작 게임도 모르시고 그러면 당신 혹시 알라딘 아세요? 님 그럼 그거 아세요? 디지몬 RPG 아세요? 혹시 고인돌 아세요? 자 일단은 네. 여러분들 진짜 고인돌 제가 옛날에 8살 때 컴퓨터 학교에서 이제 그 CD 놓고 하는 그 게임 고인돌 존나 개꿀잼이었죠 진짜 꿀잼이었어요 근데 뭐 늙었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죠 혹시 그 NA 중에서 그거 아세요? 두치 아프고 님 다다다 아세요? 다다가 뭔데? 달려라 방법 아세요? 혹시 그랑조 아세요? 예? 그랑조 님 다간 아세요? 다간이 뭔데요? 자 일단 마린이가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멀티가 지금 많이 막히면 이거 안 받아 취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마린 근데 쭉 들어가는 거 안 좋죠 그렇죠 인진부 들어가면 안 되죠 마린 뭐하나요 마린 마인만 봐가지고 지금 넥서스 쳐야 되지 무조건 아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삽질이죠 왜요? 왜냐면 지금 뭐 안마당 안 돌아가도 토스는 괜찮거든요 왜냐 넥서스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아 인지모 컨트롤이 왜 이런가요 진짜 이거 뭐 근데 제 재정정리 한번 하자는 건가요? 짜증나시죠? 아니 아닙니다 자 인지모 여기서 좀 힘을 내야 됩니다 말이 좀 빨리고 자 이거 드랍 그쵸 한 마리 던지면서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냥 막는 거죠 이거는 아 이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인지모 선수 게임 말리는 거예요 그냥 진 겁니다 왜냐 옥저버를 옥저버가 뜨게 되면 마인 제거 다 당하고 오히려 역수업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벌초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와 이거 컨트롤 좋은데요 이거 김재훈이 근데도 이제 프로보 아 근데 이건 페이가 아니죠 지금 투자한 만큼에 근데 이 정도면 뭐 괜찮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요 앞마당에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나마 나쁘지 않은 피해로 줬다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쁘진 않아요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썬가든 혹시 아십니까? 아 썬가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억 발휘가 안 됩니다 그 혹시 그 자축이면 아세요? 님 철인 28호 아세요? 아이 새끼는 그냥 이상한 애님만 봤네 철인 28호를 몰라요? 네 철인 철구 28호 나 때는 뭐가 진짜 유명했냐 그거
자축이며 뚜렁이 수비대 그 다음에 알라카비 떡갈라비 떡갈라비 띠 그거 님 안녕무기 아십니까? 그 다음에 돌발이 슛 그 세 개가 진짜 이거는 애들이 미쳐가지고 진짜 그 저녁 7시만 되면 항상 집에 들어갔어요. 예? 항상 집에 들어갔어. 진짜 그거는 여러분들 제 역사상 진짜 안 또 보는 뭐 꿀잼 그거죠. 그리고 그 뭐야 남마 2분의 1 아십니까? 아 그거 아세요? 네. 나 그거 비디오를 항상 봤었는데. 어 저도인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막 지금 녹화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비디오를 사가지고 이제 녹화하는 거예요. 그 제 본방송 때 본방송 때 녹화했는데 저희 집 음색이 금수저였었어요? 예? 금수저였어요? 아니요 금수저 아니었는데요. 어 그거 그 이제 비디오 테이프라 이제 녹화 테이프는 근데 저희 집 홍수 나서 망했어요. 아 그랬어요? 다 버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짱구 놈만 해도 다 갖고 있었고 포켓몬스터 다 갖고 있었는데 골 좋았습니다. 네. 아 지금 뭐 패드립 하시는 거예요? 어 그 왜 패드립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이거 나와보고 있는데 돌아 근데 5점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언덕 쪽에서 무조건 김지원을 막으면 되죠. 이거는 무조건 막힐 것 같은데요. 근데 시드 모드가 돼있냐 안돼있냐 그 차이입니다. 예. 자 일단 과연 지금 나와보고 있는데 이거 막힐 것 같은데 이거 막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자 이렇게 김진묵 선수가 돌풍처럼 오는 걸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거 아십니까? 뭐요? 어 언덕에서 여기서 이제 줄로투기 자 어, 이 막힙니다 무조건 탱크 자 근데 이거 무난하게 아 이거 무난하게 막히죠 이거 오 근데 4탱크 아니에요 아, 막아도 막아요 아니 지금 뭐냐면 임진목 선수는 마인이 없는 그 벌초로 와가지고 퉁퉁부로 치고 들어오는 건데 솔직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임진목 선수 뭐겠습니까 애들 안 돼도 일단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그전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 토스전에서는 아니죠 아 이런 쓰레기 같은 형이라고 보여주다 임진목 뭐하나요 진짜 그래서 말하는 건데 혹시 태권왕 강등포 아십니까? 태권왕 강등포 몰라 이 새끼야 임진모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조건 예. 여기에서 멀티 가나 저 뭔가요 5.5 제대로 좀 해주시고 저 위에 멀티인가요 스타포트인가요 예. 자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아 벌초 하니까 이거 이제 또 생각나는 건데 트랙시티 아십니까? 뭐라냐고 이 새끼야. 자 일단은 아 벌초 어쩔 수 없이 아니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 아 혹시 그거 아세요? 예? 그거 그 시드의 애니가 있는데 예. 그 8번 아침 8시만 되면 디즈니랜드에 그 혹시 아! 그 돈 많은 아 그 저 음도 생각나는데 뜨르르뜨뜨뜨뜨르르뜨뜨 오프닝 멘트 이거 아닙니까? 티몬과 품바 아 아세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 진짜 디즈니랜드는 8시에는 알람이 울리지도 않은 딱 일어났어요. 타자 아십니까? 에이씨 진짜 그 진짜 이상한 건데 알람도 안 맞췄는데 8시에 눈이 딱 떠져. 그럼 딱 TV 틀어보면 이제 그 디즈니랜드 그 오프닝 창 때문에서 예. 나도 모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 아세요? 예. 그거 항상 내가 토요일 저녁 때면 보던 거. 아, 일요일 저녁. 그거 보면 항상 잤었죠. 전설의 고향. 아! 아! 그건 애니가 아니잖아요. 그건 애니가 예? 아니잖아요. 아, 근데 항상 나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이불 딱 꽁꽁 세면서 그거 보면서 잠 꿀잼이었어요. 막 무섭다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그게 얼마나 꿀잼이었는데. 아니 근데 애니가 아니잖아요 이마 근데 코요 미스테리 아십니까? 아 이제 그만합시다 살이 아, 예. 아, 너무 여러분들 너무 이제 과거에 빠지면 안됩니다 아 근데 진짜 옛날로 돌아가고싶네요 예. 그때는 진짜 이상하게도 컴퓨터가 없었어도 그쵸 진짜 재밌게 잘 놀았어요 반전 아. 드라마도 지금 근데 지금은 약간 어린애들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놀이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지금 다 보세요 원래 지금 이 시간에도 놀이터에서 전등 하나, 그 뭐냐, 가로등 하나로 불 비춰놓고 놀고 있을 텐데, 보세요. 시청자 만 명 넘지 않습니까? 다 이제 컴퓨터 앞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이 네. 워낙 또 IT가 발전해가지고, 네. 초등학생도 휴대폰을 들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아, 예전에는 진짜 막, 여러분들 막 그 진흙으로 이제 공 만들어 공 싸움하고 막 이제, 아, 오징어 아십니까? 하고, 예? 오징어 아십니까? 오징어 뭔데요? 예? 이거 모르십니까? 이게 잘 못 약간 찐따였네 친구 네? 친구 어떠세요 혹시? 예?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십니까? 1, 2 아 씨 예 아 이제 1, 2, 3, 4, 5, 6 해가지고 1, 2, 3, 4, 5, 6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근데 그게 오징어라니까요? 예? 오징어 모릅니까? 근데 진짜 재밌었던 건 경찰과 도둑 탈출놀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있어 옛날 게임들이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
하는 법은 똑같은데 지역마다 네. 지금 그거 뭐였습니까? 저는 저는 방방. 그게 뭔데요? 트램플린. 트램플린은 뭐? 저는 방방. 아니 모릅니까? 그 진 노래 아세요? 진? 예, 아 그거 있잖아요. 전부 뭐 검은 색깔 공부에 뛰는 거. 그 방방 아닙니까? 진? 진 아세요 여러분들? 전부 때 진. 너 몇 점이야? 가가 뽕 팍 해가지고 전부 때 붙어있고 이렇게 하는 거. 예? 깡통차기. 아 깡통차기 재밌었죠. 깡통차기 제가 진짜 에이스였어요 진짜로. 아 나중에 한번 BZ들 모아가지고 그런 추억의 놀이 한번 하는 거 어떻습니까? 너나 하세요? 자 일단은 자 일단은 경기가 그래도 이제 예의가 끝나니까 임진문이 할 만해졌어요. 지금 멀티가 아웃이 아니죠. 할 만해만 보이는 거죠. 왜냐면 탱크를 그렇게 꼬라는데 테란이 유리하면 다 테란하죠. 시딩 지금 테란이 좋은데요? 아닌데요. 왜냐면 테란이 타이밍을 이 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멀어요. 러시거리가 가뜩이나 대각선입니다. 가로세로라면 모르겠지만 대각선은 진짜 멀고도 먼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님은 탑플레이드 안 하셨죠? 탑플레이드가 뭔데요? 예? 혹시 팽이 이제 하셨습니까? 셋, 둘, 하나, 고우슛! 모릅니까? 아, 나 때는 그게 아니라 이제 팽이 이제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손에 올려가지고 그냥 찍어버리기 이제 그 기술.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시죠?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수들은, 팽이 고수들은 이제 팍 해가지고 손에 올려가지고 그냥 맞박 그냥 팽이 싸움하면 맞박에다가 그냥 팍 꽂아가지고 그냥 어? 뭐 팽이도 만드셨겠어요, 예? 근데 돌팽이 하면 반칙. 돌팽이는 안 돼. 항상 이제 블라스트 팽이. 오, 지금 들어갑니다. 아, 봐봐요.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임진목 선수는 이거 돼도 안 되는 병력으로 나왔다가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아, 이겼는데요? 예, 아니죠. 왜냐면 영문시를 못 오잖아요, 여러분. 시즈풍부. 아하, 이렇게 되면 임진목 선수 뭐 지지 일부 직전입니다. 김재현 선수가 1승 1패 가져가면 또다시 재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임진모 와 근데 심시티가 너무 잘해놨습니다. 김태호 선수 일단 야 여러분 3시 멀티 먹어놨지만 뭐 프로그램 갖다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돌리면 되죠. 저거 병력 제거한다. 나이스 시청자 만천명 넘어가는데 추천과 지켓찾기 한 번씩만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터스 눌러주세요. 아 임진모 뭐하나요 진짜 저 새끼 랭킹 27등이거든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10등 안에 지금 여기에서 역전 가능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뽑아가지고 이어파운을 이용호의 타이밍 그 타이밍만 제대로 노리맥일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경기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멀티가 지금 뭐 예. 없는 상황도 아니고 예. 멀티 숫자는 지금 토스랑 똑같기 때문에 예. 덩어리만 쌓인 다음에 전투 한 번만 더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한지도 진세 지르시 뽀빵. 어 그거 아세요? 예? 이거 김유다 형님 리액션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거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적인 애니였죠. 예? 그게 진짜 역사적인 애니였어요. 한지도 지 뽀빵. 와... 진짜 내가 옛날에는 여러분들 제가 8살 때 7살 때는 제가 그 덕두마을이야 거기 제가 덕두마을이요? 네 덕두마을 제가 대가리를 잡고 있었는데 대저동 덕두마을이요? 그때 여러분들 와 이거 셔틀까지 드라시까지 잡힌 아니 뭐 이름이 철군님이 아 스피드 번개 와 저 개꿀잼 아 그거 때문에 진짜 롤러코스터 사업이 아 롤러코스터래요 그 스케이트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와 네. 롤러브레이드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라 국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진짜요? 예. 저 4학년 때 국민학교로 바꿔 아 초등학교로 바뀌어 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제가 어제 나이가 많이 든 거죠. 28이니까. 와, 거의 아재네요. 자, 일단은 지금 한 번 더 지금 이거 한번 드리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이거. 해몽수 하십니까? 그만하세요. 예. 자, 일단 예. 지금 이거 한번 드리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자, 이거 뚫을 수 있나요? 자, 뚫을 수 있나요? 어 근데 이거 지금 이번에도 이것만 잘 막으면 김진봉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또 이제 잘못 꼬라 막으면 김재훈이 김재훈 또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아까는 진짜 조기석 선수가 터렛도 잘 깔고 마인도 잘 배설했고 탱크 위치도 좋았다면 지금은 터렛이 없어요. 터렛도 없고 마인도 배설 잘 안 돼 있고 그렇다 보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탱크를 너무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그냥 밀립니다. 그냥 밀리는데요. 이거 뭐 그냥 물 흐르듯이 경기가 흘러가고 이러면 제 경기 앙 기무띠 땅 네. 아 이러면서 5시 4서까지 워프시킨 김대현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트랙시트 모르세요? 잠시만 네.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진다 예.
김재원이 이긴다. 근데 만약에 조기석 대 임진목 대 조기석 이긴다. 그럼 경기 재연기 없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1, 2등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오케이. 자, 임진목 빨리 지진을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쓰레기 경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저 여기 진짜 한 시간 아니, 걸려서. 아니라. 저 여기 한 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지지도 치는 것도 실력이에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치는 것도 실력입니다. 임진목 선수는 여기서 더 이기려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 역전의 발판 뭐겠습니까? 역전의 바로 발판은... 견제입니다. 바로 견제와 동시에 김재현 선수가 추가 병력 오는 경로에다가 마인 배선 하면서. 예. 아,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임진목. 예. 이런 추한 경기라고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예. 지디도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진도 쳐야지. 아, 그래도 임진목 멋있네. 예. 되는 거지. 예. 이렇게 질질 끄다가 지면 더 욕쳐먹어요. 예? 예. 자, 일단 임진목 여기서 역전하기는 힘든데 이미 탱크 조합이 다 깨져있는 상태이고. 예. 또 이제 모으려면 탱크 모아서 한방 나갈 때는 분명히 이제 토스가 막 아비터 막 다섯 마리에다가 예. 200 차이고 자원 한 3천, 4천 쌓여져 있을 때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그럼 역전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 그리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시절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저 9살이요. 그때가 얼마나 그, 대박이었냐면 그때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야인시대 모릅니까? 아이 니같은 초딩새끼들은 이제 그런 소리 하는거 와 리콜! 리콜! 이거 막아야돼요 막아야됩니다 막아야돼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자 막아야됩니다 막아야돼요 근데 와 조금 깔끔하게 막아야돼요 아 이거 야, 야. 아 근데 깔끔하게 막긴 막았는데. 그 자. 이렇게 벌써 한두 마리 죽는 것도 지금 임진목한테 피해져 이러면서 또. 아 아우. 이건 뭐 거의 김재현 선수가 근데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 임진목 선수가 좀 잘 버텨줘야 돼요. 예. 이거는 지금 뭐 셔플 깨고 그냥 강제로 앞에 들어가도 그냥 프리즈 예. 무조건 탱크가 얼마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뭐요? 그 야인시대에서 이제 안재모시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김도환 시절 시청률 반 깎인 거 아십니까? 아 그거 굉장히 이제 극혐이네요. 저는 진짜 저는 진짜 농담 동심에 어린 동심에 어 뭐지? 아니 뭐지 진짜 딱 벙쪘어요. 동심 파괴 됐습니다. 나는 언제 김도환과 시라소니가 맞짱 뜨는가 그것 때문에 계속 봤어요. 네. 재미없어도 언젠가는 김도환과 시어소리가 마장 뜨겠지. 과연 누가 이길까? 근데 갑자기 늙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야인시대 때문에 항상 10시, 11시에 이제 퇴근한 사람도 10시에는, 아니, 9시에는 보내줬어요. 야인시대 때문에. 그쵸. 진짜. 야인시대 네. 때문에 회사 이제 퇴근 시간도 줄었어요. 어. 진짜 이건 진짜 이거 팩트예요. 내가 그때 시절에 살았으니까. 야인시대 시청률이 50% 정도였으니까 대박이었죠. 네, 진짜 다 봤죠. 거의. 근데 또 50%라고 다른 동네 사람들 막 같이 모여서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월드컵도 같이 껴있고. 그렇죠. 예. 아, 이건 이제 뭐, 이건 역전 못합니다. 이거는 빨리 지진을 쳐야 되고, 이건 다음 경기 빌드로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예. 너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팬들의 원성을 사거든요. 왜냐면 자기 팬들은 모르겠지만, 남들 팬이 봤을 때는, 예. 이거 좀 아니거든요. 아, 저는 좋습니다. 예? 예 저는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아니죠. 지지도 빨리 쳐야 됩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요. 아니, 자기 팬들이 봤을 때는 아, 이제 뭐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언제 지치나 지금 걔 존노잼인데 좀 시간 더 이상 끌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제? 뭐 다른 스타 팬분들 제 말이 틀렸어요? 아 틀었다 말을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너무 구질구질하죠 이거는. 그럼 저 또 기억 그거 나십니까? 뭐요? 저는 그때가 제일 어머니입니다. 세상 살면서. 뭐요? 파리 연인 마지막 회. 전 그거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에이, 그것도 시청률 되게 높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항상 N이 마지막 할 때는 비가 왔어요. 진짜. 비가 오고 항상 N이 마지막 할 때는 비가 왔어요. 진짜 이거는 맞아요. 예? 진짜.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적당히 하세요. 자, 뭐 기상충입니까? 아! 뭐가? 예. 여러분들 이거를 듣는 순간 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씨 그 가면 쓰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 영화처럼 나온 건데 반달 가면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30대 초반 20대 후반 반달 가면 홍콩 알맹이 귀신
아, 자, 근데 오! 김웅국 선수의 마지막인데 이게 아, 마지막 불꽃인 게 뭔지 아세요? 추가 병력으로도 충분히 프로토스가 제압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는 만약에 토스가 싸움을 지더라도 추가 병력으로 무조건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임진목 선수가 지금 미님의 보시면 알겠지만 9시랑 뭐 7시 안 맞아. 아니, 어! 잠시만요! 이거 그냥 임진목 지금 여기서 싸울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풀리게 되면 바로 5시로 가서 5시 맡기면 됩니다. 앞마당이랑. 어? 아니죠. 근데 이게 후속이 김재현 선수가 지금 무네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시 미네랄 멀티가 미네랄이 8덩입니다. 미네랄 8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역전 가능해요. 차라리 9시 둘을 내버리고 2기는 3시 나머지는 5시로 간 다음에 멀티밖에 해버리면 돈 자원줄 없어요. 아니죠. 아 진짜 쓰라무십니다. 아니 지금 뭐 딴 얘기했다고 게임 까먹었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테란이 역전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인게 뭐냐면 아비터 숫자 보세요. 아비터가 5마리입니다. 저거 그냥 리콜 돌림방만 해도 테란 여기저기 털리는 거 에이 해설자가 돌림방이라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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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 안되있네 이제. 돌림방이라니요. 어느 좀 이제 좀 순환 좀 해주세요. 예? 뭐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시는데 돌림방이라니요. 아니 뭐 야, 아니, 혹시 음란마귀 씨셨습니까? 아니, 아니라 음란마귀 실리셨습니까? 몇몇 분은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서 예. 이제 스타링이나 봐야지 하면서 예. 가족들끼리 막 이제 모이면서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어린 예. 친구들은 아버지 뭐 어머니 예.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밥 먹으면 돌림방 얘기해 보세요. 뭐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아니 친구들 때리는 것도 그럼 뭐 그것도 뭐 아니 뭐 야한 겁니까? 아니 그것도? 뭐 음식도 뭐 돌려서 먹는다. 예. 그러니까 음식 뭐 김치나 뭐 예. 스팸이나 돌려서 먹는 예.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느 순간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지금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5시 다 깨졌습니다. 자. 근데 임진목 선수 지금 앞마당 빼고 다 날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아. 리콜로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만약에 이거 아 이거 역전 아, 아, 아 이거 안 돼요. 네. 지금 리콜이 와. 임진목 선수는 이거 다음에 병력이 안 나옵니다. 아 그래도 그나마 뭔가 좀 어 역전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기분 내줬어 임진목. 그리고 자 지금 지지쳐야 돼요. 이제 네. 진짜 지지 타이밍입니다. 지어서 근데 거의 임진목 선수 지지 안 치기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설마 여기에서 6시 멀티 가면서 역전에 한번 노려본 다음에 진짜 이 새끼 대단하시게 박수 쳐드릴게요. 여기서 누가 봐도 지금 지지 타이밍인데 예. 여기서 커맨더 들어버리면 6시를 먹는다. 아 근데 12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스무스하죠. 자 아 이거는 진짜 아 어 김재현 어 이거는 약간은 좀 이게 보정이 안 좋았다. 왜냐면 조기석 정경기가 내가 유리했는데 그기였으면 네. 내가 인성으로 분명히 올라갔을 텐데 이거 너무 아쉽다라는 경기죠. 아 그러면 이제는 태태전인가요 마지막? 그쵸. 여기서 만약에 조기석 때 임진목 때 경기에서 조기석이 이긴다면 경기 이제 다 끝납니다. 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천과 지게찾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13,000명이 보셨는데 예. 추천과 지게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과 지게찾기 좀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경기는 바로 조기석 때 임진목입니다. 아 근데 네, 옛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우 진짜 뭔가 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것도 엔... 동심적인 얘기에서 생각하는 건데 반전 드라마 아십니까? 아 이 새끼는 뭐 진짜 뭐 솔로몬의 선택 아십니까 그러면? 아 이 새끼 뭐 그게 뭐 추억팔이야. 그걸 모르세요? 아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아니 솔로몬의 선택 모르십니까? 그 언제적 그 언제적이 아니라 그건 6년 전, 7년 전 얘기인데. 그럼 뭐 더 한번 밑으로 내려가 봐요. 경찰과 도둑. 어? 아, 경찰청 사람들. 아십니까? 그건 뭐죠? 여러분들 경찰청 사람도 아십니까? 이거는 진짜 희대 범죄 드라마. 개꿀잼이었죠. 경찰과 사람들. 그거는 안 본 사람이 없지. 어?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최장수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 아, 되게 여기서 또 세상에 이런 얘기가 왜 나와? 뭐 서프라이즈. 차라리 전국 노래자랑이라 그러세요. 예? 아니 여기서 갑자기 뭐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서프라이즈가 오래 됐긴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뭐야 그 전국 노래자랑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죠. 새끼는 뭐 진짜 나이가 뭐 다. 나이대가 안 맞잖아요. 나이대가 아니 그럼 뭐 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아니지 형님 그것도 진짜 승풍산부인과 승풍산부인과는 진짜 아버지랑 항상 같이 봤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만해선 그대로 막 웃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시대에 다 봤어요. 그 작가님이 진짜 천재야. 개그 천재. 예. 순분 산보인가 웬만해서 그대로 막을 수 없다. 똑바로 살아라. 그 세계 프로그램을 한 작가님이 했거든. 똑같은 작가님이 진짜 개꿀잼이었어. 순분 산보인가 그 예능 드라마 최고였어요. 예. 새 친구. 개꿀잼이었지. 노은수 톱. 근데 노은수 톱은 약간 뒤로 갈수록 뭐라 그러죠? 남자색 여자색 와. 친구야 반갑다. 새 친구. 새끼가 아직 모르네. 새 친구는 이제 논스톱으로 따지자면 논스톱은 이제 팍 인기 있는 아이돌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새 친구는 약간 이제 토론토 가수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이킥은 안 보셨습니까? 아 이 새끼 하이킥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아니 좀 신세대들한테도 맞춰줍시다. 왜냐하면 굳이 그대로 자랐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 베이스로 자랐기 때문에 새끼 여러분들 새끼 안 되겠네요 진짜. 아니 학교 끝나고 딱 와가지고 그 하이킥 보는 저는 뭐가 제일 싫었는지 아세요? 뭐가 제일 싫었냐면 백화가 제일 싫었습니다. 200화, 100화, 300화 제일 싫었어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 왜 싫었는지 안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볼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나는 아직도 그 개꿀잼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천생연분 강호동의 천생연분. 와 그걸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출발드림팀을 하죠. 아 이 새끼 뭘 모르네. 엑스맨 모르세요? 요즘 대세가 우결축 아니겠습니까? 에? 근데 시초 우결 프로그램은 그 강호동이 준비한 그 방구석에 딱 들고 앞으로 가면서 그 뭐예요? 예? 강호동의 그 방금 내가 말했던 거 뭐였지? MBC 충이시네요. 예? 저는 SBS 충이었습니다. 엑스맨. 아 이 새끼 엑스맨이 또 왜 나와 여기서? 아 어이가 없네? 이 새끼 뭐 이상해? 어이가 없네? 아니 엑스맨이 그렇게 재밌긴 재밌었는데 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왜 말하세요? 천생연분 하니까 또 그 동시간대 프로그램 비슷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아십니까? 그 뭐죠? 그 수영장에서 아 어떤 분이 여기 진짜 예 친구야 반갑다 예 드라마 소나기